저는 비트코인만 이 암호화폐로서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정도예요. 지금은 블랙록이 그렇습니다. 블랙록 출신 임원들이 이 바이든 정권의 요직을 막 다 차지하고 있고, 네. 블랙록은 500개 이상의 ETF권을 신청해서 단 한 건만 리젝이 됐었고, 모두 다 승인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월 달에 블랙록이 iShares ETF라는 이름으로 현물 ETF를 신청을 했고, 그 첫 번째 SEC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데드라인이 9월 2일에 와요. 제 예상에는 아크 인베스트권은 아마 불어가 될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은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10%도 안 됩니다. 3번 연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장 240일까지 자기네 결정을 미룰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끝까지 미룰 것 같습니다. ETF, 현물 ETF가 블랙록이 됐건 피델리가 됐건 누가 한 거건 승인이 나려면 저는 세 가지의 그 조건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셋 중 하나만 돼도 돼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는 퓨처머니. 자, 오늘은요, 크립토 투자 플랫폼 샌드뱅크의 운영사 DA 그라운드의 백훈종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샌드뱅크라고 하는, 네. 샌드박스가 아닙니다. 네. 워낙 샌드박스가 이제 글로벌 유명한 그런, 예. 프로젝트라서 항상 헷갈려 하시고, 예. 저를 이제 제 이름이 백훈종이거든요. 네. 근데 제 이름을 이제 백종훈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네. 근데 최악은 샌드박스의 백종훈님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네, 그렇군요. 많습니다. 그렇게 저장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백훈종, 네. 이사입니다. 샌드뱅크는 이제 그 암호화폐 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그런 핀테크 서비스고요. 4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뭐 또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관련된 또 투자를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로서 계속해서 이제 서비스를 고도화시키고 있는, 네. 그런 중입니다. 국내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국내 암호화폐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좋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입니다.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와 함께 퓨처머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퓨처머니잖아요. 미래의 돈인데 이 크립토를 퓨처머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물론이죠. 일단 화폐는 머니, 즉 화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게 이제 화폐가 항상 이제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원화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대외 신인도가 높고, 네. 믿을만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런 화폐,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에 대한 조금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운명이 이제 종착역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끝이 보인다? 네. 그 정도로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이 화폐의 대안이 되는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저는 이제 암호화폐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많이 디지털 전환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회의 각 영역들이. 그 중에서도 화폐도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디지털 화폐, 디지털 머니가 우리가 쓰는 주요 화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암호화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기존에 있던 그냥 우리가 쓰는 화폐를 디지털화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이제 암호화폐라는 거를 만들어서 크립토라는 거를 만들어서 써야 되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화폐를 디지털 세상에 올리는 거는 그냥 똑같은 것을 디지털 버전으로 재발행했을 뿐이지, 맞아.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화폐 발행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거지 뭐 어디에서 화폐가 유통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화폐 발행 시스템 자체를 무언가가 대체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암호화폐라는 이름에도 들어있듯이 암호학이라는 한문에 그 기인한, 예. 크립토그래피라고 하죠. 그게 어떤 중앙 주체 없이도 그냥 사람 대 사람 간에 은행이 보증해 주는 거 없이 가치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가 신용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크립토를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를 믿을 필요 없이 그 사람과 사람 간에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화폐가 될 수 있으므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크립토 그 암호화폐를 보면은 사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코인부터 뭐 정말 이건 뭐야 하는 토큰까지 정말 다양한데, 네. 그렇게 많은 코인 토큰 가운데서 분명히 뭔가 나의 페이버릿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비트코인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많이 알려져 있죠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 알고 계시죠. 네. 이 비트코인을 제일 좋아한다라고 사실 표현하기도 뭐하고,
저는 비트코인만 이 암호화폐로서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네. 나머지 암호화폐들도 이제 뭐 지금 모든 인류의 운명이 지금 끝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냐에 따라서 가치 있는 그 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는 한 지금까지 나온 거의 대부분의 가상자산들은 이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제가 방금 앞서 소개해드린 신용화폐 시스템을 디지털 버전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거에 불과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아주 소수가 이제 어떤 제3자가 필요 없는 그런 무신뢰 기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고 그 외에 비슷한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나온 것들이 있지만 승자독식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승자독식 효과를 비트코인이 이미 업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사실 빛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도지코인 같은 거 강아지 예. 시바견이 이렇게 마스코트인 깜짝이야. 그 도지코인도 누가 뭐 주인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3자가 그 도지코인의 가치를 보증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CEO가 그렇게 도지코인을 트위터에서 많이 언급을 하니까 언급을 하죠. 네. 그게 이제 어떤 믿음의 기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셀럽의 영향력이 토큰의 가치를 부양시키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 제드래곤 회장님이 네.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했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급상승할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매입했을 땐 좀 올랐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또 그 시절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21년인가 20년인데 그 후로 이제 또 뭐 테슬라가 또는 일론 머스크가 팔았다라는 뉴스에 급락을 하냐 또 그렇지도 않고요. 또는 뭐 어떤 대규모 이제 뭐 레이 달리오 같은 유명한 네.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비트코인에 대한 좋은 말을 하면은 예전에는 막 올랐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또 오르지 않아요. 시절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고 영향을 받는 수준이 많이 줄어들었다. 맞습니다. 성숙하고 있다.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재화의 시장이 그렇게 봅니다. 확실히 이제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타코인과 토큰과 대비해서 분류해서 좀 보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확실히 아까 말씀 주신 뭐 무신뢰죠. 무신뢰. 무손실은 이제 음악에서 쓰는 거고 무신뢰는 신뢰할 필요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죠, 그거는. 맞습니다.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금도 누가 금의 가치가 높다라고 말해서 금의 가치가 높은 게 아니듯이 금이라는 걸 그리고 누가 발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냥 말 그대로 땅속에서 채굴하는 거고 이게 또 금의 특성은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고온 고압을 가하면은 탄소니까 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금은 그냥 녹여도 금이고 부셔도 금이고 원래부터 금이고 원소가 금이니까 예.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성질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은 완벽한 무신뢰 기반 어떤 재화를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인류 최초의 케이스. 이제 우리는 그동안 금은 캐내면 됐고 아니면은 뭐 귀중한 값비싼 그런 귀금속 같은 것들은 만약에 산업 내에서 필요해지면 예를 들어 이제 뭐 은 같은 것도 그런 주화로만 쓰이다가 산업재로 쓰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은의 가치가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역사가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귀금속들의 가치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곤 했는데 네네. 이렇게 인류가 직접 인간의 자기의 어떤 기술력을 이용해서 그것도 디지털 세상에 무신뢰 기반 네트워크를 만든 건 처음이에요. 그게 비트코인이 최초고 그리고 가장 큰 네트워크를 이미 형성해서 승자독식 효과를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들이 사실상 따라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렇죠.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사람이 어찌됐든 프로그래밍을 한 건데 그 성격이 마치 금과 같아서 밖에서 뭔가 접근해서 바꿀 수 없고 그렇죠. 그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디지털 금이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분 아시나요? JP 몰건의 회장님인데 예. 그분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폄하하시는 걸로 유명한데 예전부터 예. 굉장히 악평을 했죠. 그렇죠. 예. 이제 그분이 폄하하는 내용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바로 아니 비트코인이 2100만 개에서 발행이 종료된다는데 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거를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분이 공부를 안 했다는 증거예요. 비트코인이 왜 2100만 개에서 이게 종료되는지는
기술적으로 조금만 이해하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뭐 금융권 출신이시기도 하고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셨겠죠, 당연히. 그냥 들은 것만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근데 파급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는 거. 이런 거는 인간의 어떤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뒤집고 맞아요. 약속을 어기고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사토시라는 어떤 익명의 개발자가 만든 거고 그 사람이 어딘가에 숨어있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불쑥 나타나서 아 이제부터 2100만 개가 아니라 2억 1000만 개입니다 이러면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걸 의심하시는 건데 세상 돌아가듯이. 그렇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무신뢰 기반 네트워크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미 그럴 수 있는 단계를 지났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실질적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TF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지난 6월 중순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이제 신청이 미국 SEC의 줄을 이었거든요. 시장에서는 뭐 당연히 큰 호재로 판단을 하고 6월부터 7월 초까지 상당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됐는데 이제 궁금한 건 앞서서 시장에는 선물 ETF가 애초에 출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게 먼저 뭐가 다른지 좀 궁금하고 ETF는 어떻게 구성되고 선물 ETF는 왜 그렇게 지금까지 뭐 이렇게 좋은 걸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지 여러 가지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예. 일단 선물 기반 ETF는 지금 한 출시된 지가 2년, 3년째, 3년째네요. 3년째 됐죠. 네, 예. 21년 2월 달에 첫 상장이 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네, 한 3년 정도 됐을 텐데 이 선물 기반 ETF는 지금 전체 시가총액이 한 11억 불 정도가 돼요. 1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금융시장의 규모로 보면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티끌 수준인데요. 네, 안 예.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선물 계약, 비트코인 현물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선물 계약을 증거금으로 두고 발행한 펀드입니다. ETF는 펀드인데 대신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예. 그 ETF가 선물 기반으로 먼저 발행된 이유는 그동안 SEC라고 하는 이제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시장이 미국 관할권 밖에 대부분 조성되어 있다. 미국 내에 있는 거래량이 전 세계 거래량에서 한 1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SEC가 관리 감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이유로 계속해서 현물 ETF는 안 된다고 해왔어요. 예. 근데 선물 기반 ETF는 승인을 했죠. 왜냐면은 이제 CME라고 불리우는 그 미국은 선물 거래소가 시카고에 이제 가장 큰 게 옵션 있거든요. 거래소 따로 있죠. 그죠. 예. 선물 옵션 거래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 CME에서 선물 계약이 그 이미 거래가 되고 있었고 그 선물 계약을 기반으로 ETF를 만들었다고 하니 OK를 한 거죠. CME는 SEC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선물 기반 ETF는 좀 투자하기가 영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실 선물 ETF 사거나 거래했던 사람은 없어요, 거의. 제 주변에도 없거든요. 예. 저도 심지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선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만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재화를 미래에 있는 특정 시점에 얼마에 살게요 또는 팔게요 하는 계약이 선물 계약이잖아요. 일명 뭐 보통 뉴스 보면은 옵션 만기라든지 그렇죠. 선물 옵션 만기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죠. 예. 가격이 이렇게 모든 재화의 가격은 이렇게 시장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락을 하는데 네. 선물은 그 가격을 미래 시점에 고정해 놓는 거예요. 나는 이 시점에 얼마에 팔겠다 또는 사겠다. 그게 기본적으로 선물인데 만기가 있는 특성 때문에 이 만기가 되면은 현물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근데 현물을 인도를 잘 안 받죠. 보통 선물 자체를 그냥 롤오버를 시킵니다. 계속 미뤄둔다. 네, 만기를 연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선물 상품의 만기는 끝났으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선물을 한 번 더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 만기에 이제 롤오버라는 표현 말 그대로 굴린다. 굴린다. 굴릴 때 수수료가 나가거든요. 아, 한 번 만기를 미루면 네. 이번에 내가 이거를 현물을 받아오게 되면 좀 별론 것 같아. 그래서 네. 미뤄야겠어. 네. 했는데 그 미룰 때 미루는 수수료가 나가는군요. 그렇죠. 아.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제로 현물을 인도받지 못해요. 이게 ETF 그 선물 기반 ETF의 한계예요. 비트코인. 실제로 현물도 인도받지 못하니까 무조건 롤오버를 해야 되고 아니면 그냥 팔아야 되고 근데 이제 만기
딱 지나고 바로 팔기 싫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를 내고 한 번 더 만기를 연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이 선물 노로버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횡보하거나 아니면 하락할 때는 손실률이 더 눈덩이처럼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시장도 너무 작아요. 선물 시장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개인 투자자들은 뭐 그래 선물이라도 난 비트코인에 이렇게 투자할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ETF라는 거는 좀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매집을 해줘야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또 대규모로 사기에는 이 CME의 비트코인 선물 그 거래 시장 규모가 너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기가 없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11억 달러 정도 현재 AUM이 조성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물 ETF 이제 아들 찾듯이 계속 찾는 건데 차이점은 현물과 선물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물은 선물과 비교할 때 어떤 장점이 훨씬 있는 거예요? 현물은 일단은 진짜로 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제가 비트코인 현물을 산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뭐 투자 계약 증권 선물을 산 게 아니라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을 내 계좌에 사놨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산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수준의 일종의 뭐 펀드인 거죠. 펀드를 그렇죠. 매입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실제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ETF,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쓰시는 MTS 들어가서 네. 매수를 하시면 그 ETF 발행사가 그 증권 그 매수하신 ETF 계약 증권과 동일한 밸류의 가치의 비트코인을 실제 매수를 합니다. 네. 그 똑같은 1대1 가치로 매수를 하고 잡혀 있는 거죠. 잡혀 있는 거죠. 예. 그 비트코인은 이제 다 거기 그 계약 보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네. 어떤 거래소 또는 어떤 커스터디 그 수탁사의 콜드 월렛에 보관된다 라고까지 다 나와 있고 이게 매일매일 그 금융당국에 보고를 해야 돼요. 즉 뭐 장부상 가치가 1대1로 매칭하는가 이거를 매일매일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 비트코인을 사는 건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금융 시스템 하에서 금융당국이 모니터하고 있는 와중에 비트코인은 1대1로 똑같이 그 밸런스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예. 거의 유사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이 나서 내 거래를 해서 요만큼 뭐 한 15% 정도 수익을 보고 이제 매각을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해당하는 차익에 대한 것만 내가 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 ETF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처럼 오를 테니까 그 추종을 할 테니까 내가 파는 시점에 수익을 보고 나오는 거죠. 그건 이제 선물과 이제 현물의 차이인 것 같은데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바뀝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물 시장은 굉장히 작아서 이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도 어렵고 또 개인 입장에서는 수수료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운데 네. 현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놓고 오래 보관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장기 투자하기 너무 용이하죠. 장기 투자하기 용이하다는 측면 때문에 이거 만기도 없는 거죠. 그렇죠. ETF는 만기가 따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펀드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수수료 펀드 운용사에 주는 그 매니지먼트 피라고 해서 그건 어느 펀드나 다 있으니까 어느 펀드는 다 있죠. 네. 뭐 0.1%에서 뭐 0.몇%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가 있고 일단은 현물 시장이 유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정확히는 한 뭐 7천조 원 정도 원화 가치로 환산하면 그런데 달러 기준으로 보면 이제 5,900억 달러 정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옛날에는 뭐 거의 뭐 조단 경단위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그렇죠.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려왔죠. 하지만 이 정도 전체 시장 사이즈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 자금을 녹이기에 충분하고 또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분들의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은퇴자들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 연금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간 묶여 있는 그 돈들을 굴리는 곳들이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비트코인 현물을 직접 거래하시는 게 너무 불편하고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형 거래소 중에 한 곳인 뭐 업비트 같은데 계정 만드셔가지고 지갑 발급 받으시고 거기에서 비트코인 사셔서 가지고 계시다가 뭐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외계어죠. 심지어 저만 해도 네. 업비트 들어갈 때 네이버, 카카오 인증하는 것도 번거로워 죽겠는데. 그러니까요. 어르신 분들은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예. 증권사 앱 쓰시는 것도 어려워하시는데. 맞아요. 거래소 앱은. 그래서 이제 MTS를 쓰시는 분들은 MTS에서 그냥 그대로 ETF 매수하시면 되고, 네.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증권사 지점 가셔서, 나 뭐 ETF 매수할 건데, 이거 지금 계좌 이체할게 해줘. 이러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비트코인은 이런 시장이 없었죠. 접근성 자체가 바뀐 거네요. 그렇죠. 접근성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까, 이제 노년층, 뭐 베이비 부머 세대 이상의 노년층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가능해지고, 이 전 세계의 부를 연령대별로 한번 나눠보면, 베이비 부머 세대, 그 50년대생 이후에,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에게 아직도 대부분의 자산이 많이 몰려있습니다. 한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경원 정도가.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전후 세대죠. 그렇죠. 2차 대전 후 세대죠. 우리랑 좀 다릅니다. 맞습니다. 베이비 부머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예. 이제 50년대 이상 되시는 분들인데, 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7경원 정도의 자산이 그분들이 현재 보유 중이고, 네. 2030년 모일 때까지 이제 그 후세대에게 점차 상속이나 이렇게 증여를 통해서 넘어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분들이 뭐 100세 시대니까 사실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비트코인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아직 네. 넘어오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이 넘어온다면 비트코인 시가총액도 지금 뭐 5천조 정도 되는 거에서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ETF의 접근성이 용이해져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공무원 연기금에서 뭐 포트폴리오의 뭐 1%만 이걸 좀 담아볼게 이렇게 하면은 이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현물 ETF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올 때 많은 분들이 환호했던 이유가 이거 신청한 회사의 이름 때문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모르는 변방 국가의 뭐 일개 증권사가 한 게 아니고 블랙락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블랙락과 뭐 피델리티도 들어오고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물급들 회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SEC와 이미 입을 맞춘 게 아니냐, 말이 끝나고 신청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블랙록은 실제로 이 미국 정가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옛날에는 골드만삭스가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골드만삭스 출신 임원이 이제 뭐 미국 재무장관도 하고 네. 조세프 루빈이죠.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은 블랙록이 그렇습니다. 블랙록 출신 임원들이 이 바이든 정권의 요직을 막 다 차지하고 있고 네. 블랙록의 또 블랙록이 이렇게까지 큰 자산운용사가 된 이유가 이 친환경 ESG를 많이 내세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이든 정권의 이 정책적 구호와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둘이 합심을 잘하는 상황인데 블랙록은 500개 이상의 ETF권을 신청해서 단 한 건만 리젝이 됐었고 모두 다 승인됐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냥 모든 뭐 원자재 상품 이런 것들. 그러므로 이제 블랙록이라고 하는 네임밸류 그리고 ETF 명가라는 그런 어떤 어떤 트랙 레코드 그리고 블랙록이 지금 ETF 운용 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10조 달러니까 100조 1000조 1경원. 1경 한 3천억 원. 그렇죠. 예. 그동안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신청한 운용사들이 있었지만 다 조그만 회사들이 많았어요. 뭐 아크인베스트가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할 것 같네요. 우리 돈나무원의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예, 예, 예. 아크인베스트가 이제 신청했었던 곳 중에 하나고 그 외에 나머지들은 좀 자그마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를 전문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블랙록은 명실상부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과는 좀 많이 그 기대감 자체가 다른 것이죠. 자산운용사의 운용사의 운용사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블랙락이 6월 말에 그걸 이제 신청하고 나서 네. 피델리티도 덩달아서 이제 그 연이어가지고 자기네들도 ETF 신청하겠다고 들어왔어요. 피델리티도 엄청 큰 회사예요. 네, 네. 맞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산운용사 중에 AUM 규모로 예. 블랙록이 1위, 그 다음 2위가 스테이트 스트릿?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예. 3위가 피델리티 겁니다. 네. 3위가 피델리티니까 뭐 대표적인 메이저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동안엔 SEC가 뭐 조그만 운용사라서 이거를 거절하진 않았을 거라고 믿지만 네.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일링을 한 회사들의 사이즈도 분명 보긴 볼 텐데 아무래도 그동안 뭐 리젝트된 이유가 니네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 정도를 못 굴릴 거야 라고 해서 안 해주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블랙락이라는 정말로 큰 회사와
3위, 3, 4위급의 피델리티 운용사가 이제 신청을 하니까 이거는 정말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되겠습니까? 이거 결국에는 이 얘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월 달에 블랙락이 iShares ETF라는 이름으로 현물 ETF를 신청을 했고 그 첫 번째 SEC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데드라인이 9월 2일에 와요. 근데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 전에 근데 먼저 아크인베스트께 먼저 난기가 옵니다. 아크인베스트가 8월 중순에 그 SEC의 데드라인이 오는데 제 예상에는 아크인베스트 거는 아마 불허가 될 것 같아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ETF를 신청할 때 기존과는 좀 다른 전략을 썼어요. 기존 ETF건들과는 다른 어떤 전략을 썼냐면 감시 공유 대상자라는 거를 코인베이스 거래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SEC가 왜 그동안 이 ETF건들을 불허를 해왔냐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시장이 밖에 있다.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 왜냐면 SEC는 직접 기소까지 하는 기관이거든요. 맞아요. 시장에 교란 행위가 발생하면 이 회사 어떤 곳이 그런 행위를 했는지 처단하고 발견하고 처단하는 그런 직접 규제 관리 기관인데 외국에 있으면 못 하잖아요, 자기네. 관할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랬는데 이 감시 공유 대상자라는 거는 ETF를 만약에 나스닥에 상장시키잖아요. 예. 그러면은 나스닥과 공조해서 비트코인 현물이 실제로 체결되는 그 시장에 있는 어떤 플레이어가 네. 계속해서 이 시장 교란 행위를 모니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SEC에도 공유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는 약간 한숨 돌릴 수 있는 약간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승인 내줘도 욕은 안 먹는 구조는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희망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SEC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제 판단에는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 블랙록이 코인베이스를 공유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은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10%도 안 됩니다. 코인베이스가 만약에 전 세계 거래량의 한 50%라도 가지고 있는 거래소였으면 말이 돼요. 감시 공유 대상자로서 내가 우리 거래소 안에서 발생하는 거래건 중에 이상한 게 있어요. 이거 좀 봐주세요 하면은 영향력이 상당하죠. 50% 정도 되는 그 거래량이 발생하는 거래소니까. 근데 10%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게 전체 시장을 대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이제 아크인베스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 파일링을 했는데 아마 불허할 것 같고 9월 2일에 돌아오는 블랙락 ETF도 제가 봤을 땐 불허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류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류. 네. SEC가 이 데드라인을 펜딩을 걸 것이다. 네. 한 세 번 연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장 240일까지 자기네 결정을 미룰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끝까지 미룰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까지 최대한 미루는 이유는 SEC가 지금 현재 이 가상자산 26종의 미등록 증권 혐의로 기소를 걸어놨고 맞아요.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또 기소해놨어요. 바이낸스와 함께. 바이낸스 US와 함께. 예. 왜냐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라는 네. 혐의 하나 그리고 불법 영업을 미국에 했다라는 혐의죠.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를 감시공유 대상자로 해놓은 블랙락의 이 파일링이 SEC 입장에서는 이거를 허가하는 순간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렇죠. 코인베이스를 기소해놓고. 기소해놓고. 그러니까 이 코인베이스 기소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 ETF에 대한 승인을 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블랙락의 ETF는 승인이 될 것이다? 저는 최종적으로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될 건데 SEC가 그 시간을 많이 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간에 뭐가 많이 바뀌거나 뭐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SEC는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불허를 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SEC는 지금 현재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와 계속해서 이 맞고소를 해가지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레이스케일은 뭐 하는 곳이냐면 GBTC라고 하는 비트코인 기반 그 트러스트 신탁이죠. 신탁입니다. 예. 신탁 상품을 발행한 곳이에요. 이 신탁 상품이 좀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정식 허가받은 금융상품은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몇 년 전이죠? 몇 년 예. 전이죠. 근데 GBTC는 이제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물 가격보다 한 30% 정도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외거래에서 밖에 거래가 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개월 동안은 돈을 못 찾아요. 한번 사면
그러니까 디스카운트가 걸릴 수밖에 없죠. 그 프리미엄이 아니라 그 계속 6개월 동안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단점 때문에 가격 계속해서 디스카운트 받는 겁니다. 디스 어드밴티지가 있었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GBTC가 그래서 ETF로 전환하고 싶은 거예요. 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GBTC를.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SEC가 불허를 내렸었어요. 불허 결정을. 그러니까 이 그레이스케일은 아니 SEC는 선물 기반 ETF는 이미 승인을 해놓고 왜 자기네가 현물 기반 ETF 신청하는 건 다 불허를 하냐. 이중잣대다. Arbitrary Standard다. 라고 이제 계속해서 기소를 한 거예요. 왜 쟤네는 되고 우리는 이거를 원래 하고 있던 거를 바꾸겠다는 건데 그렇죠. 왜 이거를 트집을 잡냐. 네. 그래서 소송을 건 거예요. SEC는 또 맞고소를 한 거예요. 이거 불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참 SEC 고소 잘해. 맞아요. 그래서 ETF, 현물 ETF가 블랙록이 됐건 피델리가 됐건 누가 한 거건 승인이 나려면 저는 세 가지의 그 조건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셋 중 하나만 돼도 돼요. 근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SEC의 정책 규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SEC가 그레이스케일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소송권에서 패소한다. 그래서 부당하게 이중잣대를 들이댄 게 맞다라고 법원 판단이 나오면 이제 SEC는 좀 당위성이 떨어지죠. ETF로 승인 안 해줄 만한 당위성이 떨어지죠. 지금 현재 26종의 가상자산에 기소 걸어놓은 거 미등록 증권으로 이것도 패소를 한다. 하나하나하나 그러면은 또 설 자리를 잃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지금 완전 가상자산 시장 대대적으로 죽이기 모드로 들어가 있는 이 정책 기조를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바꿔야만 하는 상황이 오면은 ETF도 그냥 승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시 공유 대상자 코인베이스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뭐 좀 더 이렇게 추가해서 가져와 봐 라는 식으로 시정 명령만 내리고 그러면은 뭐 코인베이스 제미나이 크라켄 이렇게 한번 번들로 대보자. 조금 더 놀라가긴 하니까 시가총액이 그러면은 승인해 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다른 또 장치를 좀 추가해 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약간 그 서류 보완을 해서 다시 가져와라라고 한번 돌려준 적이 있잖아요. 네. 신청하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신청서를 돌려주면서 야 이거 뭐가 부족한데 한번 검토해봐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그 감시 공유 파트너와 관계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 보완을 다시 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SEC로.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스탠바이 기간 동안 안에서 논의가 될 때 그 사이에 지금 나왔던 게 앞서서 이제 SEC와 리플 간의 소송, 네. 그것도 이제 하나 나왔고, 그죠. 그리고 중간에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 GBTC 관련된, 네. 이게 이제 9월까지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네네. 네, 그게 나올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블랙락의 이 현물 ETF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에서 나왔던 것들이 차근차근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 승인으로 가는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가장 가능성이 큰 경우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내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그 허가받은 거래소들, 인가받은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 이게 좀 가능성이 낮지만 그나마 나은 가능성인 것 같고 세 번째는 바이낸스. 이제 미국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그 역외 거래소죠. 그 바이낸스 거래소가 미국 SEC와 협조하겠다는 식으로 갑자기 발표를 태세 전환을 한다. 태세 전환을 한다. 가장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네. 이렇게 되면은 또 협조한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SEC 입장에서는 바이낸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체결권들이 누가 매수 주문을 넣은 거고 누가 그걸 테이크한 거고 어떤 갑자기 가격의 어떤 상승이나 급락이 왔을 때 이 원인이 뭐고 이거를 다 알고 싶어 해요. 근데 바이낸스 거래소는 뭐 공공연히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깨끗하고 뭐 이렇게 내추럴하게 발생한 거래량만 발생하는 거래소가 아닙니다. 일단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 소재지도 불분명하고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점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한 1위에서 10위권 정도 되는 그런 마켓 메이커들의 순위를 매겨 가지고 네. 바이낸스 거래소가 직접 얘네들한테 혜택을 줘요. 마켓 메이커한테. 마켓 메이커한테. 거래 수수료도 깎아주고 그래요. 리베이트도 주고 그러니까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그렇죠. 어. 이 마켓 메이커들은 이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또는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데 전통 금융 시장에서 하는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네. 말하자면 자전거래를 하는 거예요. 네. 오더북 매수 매도를 꼭하게 채워놓고
자기가 직접 자기 거래량으로 매수 체결, 매도 체결, 매수 체결, 매도 체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밑에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MM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활동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원래는 마켓메이커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죠. 전통금융시장에. 예. 근데 암호화폐 시장은 주제가 없다 보니까 공공연히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뻥튀기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바이낸스 거래소도 그런 식으로 커오는 거래소고 초반에 현재 거래량도 예. 상당히 그런 거 그런 게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SEC가 이제부터 투명하게 정보 보고 다해 하면은 안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낮은 케이스라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앞으로 예정된 플랜 안에서 승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가능성이 하나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블랙록의 ETF가 어찌 됐든 미뤄질 수도 있겠으나 내년 하반기 되기 전까지는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